네, 두 번째 섹션입니다. 4.2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좀 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헬스 인슈어런스 플랜,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보험에서 어떤 우리나라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떤 병원비 중에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율,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치료비, 뭐 진단비, 뭐 처방비 중에서 만 원까지는 먼저 본인이 부담하고 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부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디덕터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자기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는 사람들,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받고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70%가 처음에 이제 병원 갔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부담금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돈을 지불해야 될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probability of success,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부담으로 진료비를 내는 것, 그것을 success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가 이제 자부담감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불해야 될 때, 이걸 failure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70%는 success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금을 자기가 환자 자신이 병원 비용을 내는 거죠. 그게 70% 비율이고, 나머지 30%가 그 deductible한 금액을 넘어서는 거, 자부담 비율을 넘어서서 이제 보험회사가 금을 돈을 지불하는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샘플을 뽑은 거예요. 환자 10명을 뽑았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부담금, 환자가 돈을 낸 거고, 제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0명이 샘플입니다. 샘플이고 P-S로 표현했잖아요. 10명을 평균 내렸더니 0.6이 나왔다. 그러니까 샘플이죠. 이를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샘플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샘플을 뽑는 과정, 10명씩 뽑아서 이렇게 평균을 내보고 또 10명씩 뽑아서 또 평균을 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이 평균 나온 금액들, 이 금액들의 평균을 뽑게 되면은 그것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μ = P.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게 0.7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시그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루트 P 곱하기 1-P.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는 나중에 또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공식을 표현할 수가 있다 정도만 하죠. 이것을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에서 확률 내에서 이다 아니다, Yes or No,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고 Yes의 확률이 다양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 1이 나왔을 때 yes, 나머지를 no 라고 한다면 yes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 0.167% 16.7% 정도가 되겠죠. 그 나머지는 no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그런 경우의 수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요? 6분의 1, 뮤는 6분의 1, 0.167이 될 거고, 0.167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랬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어떻게 되나요? 0.167 곱하기 1-0.167 나오는 값이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그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 건강보험의 경우 이 경우 이제 이게 0.6도 나오고 0.5도 나오고 0.7도 나오고 0.8도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구성될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 주사위를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막 한 1000번을 던졌다. 혹은 10000번을 던졌다라고 하면은 평균 어떻게 되나요? 평균은 1이 나오는 경우, 1이 나온 경우는 6분의 1의 확률 0.167이 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0.167 곱하기 1-0.167 나오는 것이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65%의 빈도가 분포하는 그런 정규 분포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베르놀리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이것도 지오메트릭한 것은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지금은 또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인데 똑같은 경우입니다. 똑같은 경우 디덕터블이 0.7이고 이렇다고 할 때 이번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쓰느냐 하니까 내가 처음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 사람,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몇 번째 샘플 뽑았을 때 그 사람이 해당되겠는가, 혹은 반대로 몇 번째에 내가 환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한 명씩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한 명씩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자부담금으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를 0.7%의 확률, 0.7%가 아니라 0.7, 70%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0.3, 30%의 확률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쭉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수백 명 중에서 랜덤하게 한 명을 딱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부담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할 확률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그 여러 차례 뽑는 겁니다. 100명이 있다 그러면 환자들 100명 중에서 내가 한 명씩 뽑아 나가는 거예요. 한 명씩 무작위로 선택하는 겁니다. 무작위로 선택을 했을 때 자부담금으로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처음으로 마주치는 횟수, 빈도, 순서 아니지. 횟수도 아니고 빈도도 아니고 순서도 아니고 몇 번째 사람에서 그 사람을 내가 마주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쉬운 내용인데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사람을 딱 1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자본금 디덕터블 하는 경우가 0.7의 확률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사람에서 자부담금을 내는 사람을 마주친다. 이럴 수도 있겠고, 그죠?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험금을 지급하고 세 번째 사람에서 자부담금을 내는 환자를 마주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세 번째 마주친다 그러면 그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0.063이 되겠죠. 처음에는 0.3의 확률, 0.3의 확률, 다음에 0.7의 확률. 두 번째 사람은 0.3, 0.7, 해서 0.21의 확률. 첫 번째 사람은 그냥 0.7의 확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환자들은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내가 어떤 환자를 한 명을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 결과가 다음번에 내가 선택하는 환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주사위도 마찬가지죠. 주사위를 첫 번째 주사위를 던져서 눈금이 5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던져서 눈금이 5가 나왔다는 것이 두 번째 내가 던졌을 때 어떤 눈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것이 인디펜던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라고 하는 것은 확률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처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6분의 1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 6분의 1. 똑같이 확률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 이것을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티드라고 가정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IID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오메트릭인데 이게 왜 지오메트릭이냐 하니까 이것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확률 70%, 두 번째 확률 21%였나요? 21%, 세 번째 확률 뭐였죠? 0.063% 이런 식으로 보면 이거 라인을 끄기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오메트릭한 그죠? 기하학적인 곡선이 포물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이것을 exponentially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되죠. 이것을 지오메트릭이라고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곡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죠? 나중에 우리 머신러닝 할 때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뮤 평균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p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70%의 확률이었으면 0.7분의 1이 되죠. 그리고 베리언스는 이렇게, 시그마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도출됐는지는 나중에 또 아마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공식으로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실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그잼플을 같이 좀 볼까요? 자, 만약에 probability 어떤 환자를 탁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이 그 환자가 병원비를 자부담으로 지불할 확률이 0.7이다. 70%다. 라고 했을 때 100명의 환자가 있다. 내가 무작위로 한 명씩 계속 골라보는 거예요. 몇 번째에 가서 평균적으로 몇 번째에 가서 이러한 환자를 마주치게 되겠는가. 그죠? 첫 번째냐? 첫 번째 0.7이라고 한다면 그럼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건 0.7분의 1이 됩니다. 그죠? 0.7분의 1이니까 수치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1.43명. 그러니까 1.43번째 인디비주얼의 그런 평균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마주칠 거라고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43에다가 이렇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거는 정규 분포가 구성이 되죠. 그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구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이 있고 한데 1.43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1.43번째 사람이죠? 그거는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니까 내가 100명의 환자가 있다. 그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자부담금으로 병원비를 낼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 처음 시도에서는 첫 번째 사람이 선택되었고 그럼 다시 또 100명 중에서 또 눈 감고 무작위로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이 선택되었고 또 다시 또 처음 눈 감고 다시 또 선택을 합니다. 또 세 번째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사람이 선택이 되었고 이런 횟수를 100번을 반복하게 되면 평균값이 1.43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엑서사이즈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세 번째 내 이내에 이러한 사람을 그러니까 자본금을 내는 70%의 확률로 자본부담금을 내는 환자를 마주칠 그런 확률은 3명을 무작위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 3명 중에 자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요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건 간단하죠. 일단 첫 번째 마주칠 사람을 구할 확률. 두 번째에 마주칠 확률. 혹은 세 번째에 마주칠 확률. 다 대보면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0.31-1, 0죠? 1이죠. 1 곱하기 0.7이 되고. 두 번째는 0.3의 1승에 0.7. 세 번째 마주칠 확률은 요 확률을. 두 번째 마주칠 확률은 이거. 첫 번째 마주칠 확률은 이거. 이 세 개를 합치면은 0.973이 나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100명의 환자 중에서 3명을 무작위로 골랐단 말이에요. 그 무작위로 골랐는데 그 중에서 병원비를 자부담으로 지급할 사람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은 97.3%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게 4.25 퀴즈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어렵게 푸는 거예요. 요거보다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example이 하나 더 있고 exercise 있죠? exercise도 간단한 exercise니까 쭉 몇 개 안 됩니다. 이번에는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